전두환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정자문위원 24명을 접견하고 오찬을 베풀었습니다. 대통령은 이날 발족된 지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정치, 경제 등 국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훌륭한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을 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한때 흐트러졌던 민심을 각 분야에서 지도하고 격려해 어느 때보다도 화합과 안정이 유지되도록 힘써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노고를 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자문회의는 이날 오전 최규하 의장 주재로 제33차 회의를 열어 정부로부터 학원 문제 등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에너지 소비 절약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각 부처는 앞으로 모든 정책을 입안할 때 반드시 에너지 절약을 염두에 두고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고 우선 정부의 모든 공공시설은 에너지 절약 대책을 철저히 세운 뒤 신축 또는 개축하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제프리 하우 영국 외상을 접견하고 환담했습니다. 하우 외상은 중공을 거쳐 우리나라를 방문해 이원경 외무부 장관과 한영 외상 회담을 가졌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올해 제2차 사정협의회 즈음에서 지시를 내리고 정부 관계기관은 비리와 폐습을 우선적으로 제거해 신뢰사회 건설을 위한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